문제. 자, 상용도구는 우리 친구들 자리 수거하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 친구들. 그래. 자리 수거하는 거 계속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자, 우리 친구들. 지금 2분의 1의 50승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그러면 상용도구를 취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자리 수거하는 거니까. 상용도구 취하면 노구. 그렇죠? 2분의 1의 50승이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럼 2분의 뭐 칠까? 50. 그렇지, 노구.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네, 노구 2가 0.3010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놈을, 그렇지? 2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래, 안 돼,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놈을 앞으로 넘기면 되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50 곱하기 로그 2가 되겠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로그 2 값이 얼마니, 우리 친구들? 그렇지, 0.3010이 되겠다, 우리 친구들. 계산해볼까, 우리 친구들? 0 빼면, 3.010에다가 5를 곱하니까, 추억 없네요. 그렇지, 3호 15. 15.050이네, 우리 친구들. 이 값은 마이너스 15.050이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상용도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나눠줘야 되겠지.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놈은 2로 올릴까? 정수 부분 마이너스 15 더하기 소수 부분 마이너스 0.50이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어머나 세상에, 이거 조심해야지. 소수 부분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0과, 그렇지? 1, 4이잖아. 이게 포인트야, 우리 친구들. 근데 음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몇을 더하는 친구들, 그렇지? 2를 더하지. 1 더 있으면 여기는 2를 빼줘야 이 값은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더하기, 그렇지? 소수 부분은 0.5가 되겠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리수니까 이거지. 그 음수니까 소수점. 그렇죠? 소수점 몇째 자리? 그렇지. 16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6번째가 되겠어. 정수 부분이 음수면 소수점. 그렇지. 소수점 16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는 거. 다시 한번. 이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라는 거. 물론 0도 포함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여기서 1을 더하면 여기서 1을 빼줘야 이 값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예.